안녕하세요. 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인프피 라디오 씨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화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아일랜드 좋아하시나요 혹시? 영국 옆에 있는 섬이 아일랜드죠. 그 아일랜드를 배경으로 한 아일랜드의 풍광을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는 그런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바로 마틴 맥도나 감독의 이니셰린의 벤시입니다. 이 마틴 맥도나 감독이 아일랜드 출신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부모님이 아일랜드 사람입니다. 이 감독님은 영국 런던에서 출생을 했지만 정체성이 아일랜드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 감독님의 희곡 이니셰린의 벤시라는 희곡을 원작으로 영화화를 한 것입니다. 주인공이 콜린 페럴과 브랜던 글리슨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두 분 다 이 두 배우 모두 아일랜드 더블린 출신입니다. 콜린 페럴은 폼 부스나 마이러니티 리포트가 유명한 배우고요. 브랜던 글리슨은 트로이에서 메놀리우스 역을 맡은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이제 이 두 주연의 나이 차이가 한 20살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친구로 설정이 되면서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아일랜드의 섬 마을인 이니셰린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코미디스럽게 드라마 형식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콜린 페럴이 맡은 파우릭 역이고요. 브랜던 글리슨이 맡은 콜룸 역에 이두 분이 갑자기 친구였다가 관계가 단절이 되면서 그 절교가 빚어내는 이야기들을 그려내고 있는데요. 절교 이유가 그냥 네가 싫어졌어 입니다. 이거를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예전에 저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나도 누군가에게 절교를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절교를 당해본 적도 있는 그런 인프피입니다. 누군가에게 절교를 당하면 이유를 설명을 안 하고 보통 절교를 하죠. 그래서 당하는 사람은 굉장히 미칩니다. 이유를 모르니까요. 그래서 막 찾아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의 경험은 얘기를 해드리면요. 저는 누군가에게 절교를 선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을 해준 적이 있거든요. 이러이러한 이유로 너랑은 안 맞으니까 이제부터 만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친구에게 절교를 선언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나쁜 행동이죠. 근데 그때는 저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고 굉장히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나쁜 짓이었지만 그때는 어린 마음에 뭔가 정리를 하는 그런 느낌이었던 거죠. 사실 누군가에게 정리 당하는 기분은 솔직히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것을 했던 것은 사실 그 친구에게도 좋은 그리고 나에게도 서로 좋은 어떤 그런 결과를 갖고자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을 붙이면서 이렇게 하니까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도 별 말이 없었어요. 사실 그 얘기를 하고 돌아오면서 저는 그 친구가 내심 저에게 아니야 난 네가 소중해 이러면서 다시 붙잡아주기를 마음 내심으로는 마음 깊이 생각을 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는 그 친구도 그러지 않았고 저도 그런 이유를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끝난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정리를 일방적으로 했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면 그 친구에게 너무나 미안하고 항상 그 되돌릴 수 없는 그 순간을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정말 그렇게 그런 나의 나쁜 정말 그런 모습을 이 영화를 보면서 거울 치료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나중에 또 어떤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관계에 단절을 당하는 그런 경우를 겪습니다. 인생사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정리를 했는데 또 어떤 누군가가 나를 일방적으로 정리를 해서 제가 너무나 슬프고 미치는 그런 상황들을 시절들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성도 했던 거죠. 아, 내가 그 친구에게 했던 게 얼마나 나쁜 행동이었는가를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사실 큰 이유는 없는지도 몰라요. 누군가가 관계를 단절하거나 중단하거나 이럴 때 우리는 이유를 찾습니다. 근데 사실 큰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는 겁니다. 내가 이유를 알고 싶어서 그 사람을 찾아가도 사실 그 사람도 설명을 잘 못하는 거죠. 그냥 싫어지니까 한 거다 이거니까요. 그리고 이미 끝났는데 뭐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냐 이렇게 되는 거랍니다. 세상에는 친절하지 않은 사람이 많거든요. 저는 친절하게 그 이유를 이래이래해서 너를 정리할게 이런 말을 해줬지만 아예 넌 그런 이유도 들을 자격이 없어 이러면서 정리를 하는 친절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친절하지 않다고 해서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바로 관계의 끝이라는 거는 이유도 없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 관계의 시작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관계가 이어지면서 또 끝날 때는 이유도 모르게 그렇게 끝날 수도 있는 겁니다. 영화의 표현대로 not nice, 착한 그런 다정한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저도 남에게 그렇게 다정하지 않게 했었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다정하지 않게 했었죠. 그런 것을 이 영화를 보면서 한 번 더 거울 치료를 당하면서 약간 눈물도 흘리고 그러면서 그 친구들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아무튼 이 영화가 굉장히 블랙 코미디스럽거든요. 그래서 유머도 있으면서 점점 약간 스릴러 느낌이 나는 그렇게 되는데 그것을 아일랜드 내전 전쟁을 배경으로 해서 사실 전쟁도 이유 없이 갑자기 일어나잖아요. 그런 거 아닐까요?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걸까요? 아무튼 이제 제가 느꼈을 때는 아일랜드 내전을 배경으로 그런 우정의 관계의 종말들이 같이 일어나는 그런 게 아닌가 영화를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관계를 일방적으로 끊었기 때문에 계속 찾아가거든요. 콜린 파렐이 계속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콜룸이 파울릭에게 말을 해줍니다. 예술을 위해서 나는 기억을 하고 싶다. 나의 예술은 영원히 남을 거니까 그냥 그런 잡담이나 이런 거를 하고 싶지 않다 너와.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도 이제 이 주인공이 못 알아듣죠.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그 일방적으로 정리를 당했을 때 계속 찾아갔던 실제로 정말 이유를 듣고자 왜냐하면 저는 이유를 말해줬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유를 말해주지 않더라고요. 그 생각이 나면서 내가 바보짓을 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 관계의 종말은 사실 가치관의 차이로 빚어진 거죠. 관계는 그럼에도 관계의 종말에는 설명이 필요한 거죠. 설명도 필요하고 그 사람이 일방적으로 당했을 때 회복도 필요한 겁니다. 관계에는 이미 쌓아 올려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회복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도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반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 베리 키오건이라는 이분도 아일랜드 더블린 출신의 아일랜드 배우인데요. 이분이 나옵니다. 이분이 나와서 정말 영화가 더 풍성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분은 덩케르크에서 나왔고 그린라이트에서도 나왔고 굉장히 눈에 띄는 배우입니다. 이터널스와 더 배트맨에서도 잠깐 출연을 했었죠. 아무튼 이분이 굉장히 여기서 또 유쾌하게 재밌게 양념 같은 조연 역할을 잘 해주는데 이분이 있어서 우울했던 어떤 그런 거를 한번 보면서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영화를 보고 나면서, 영화를 보면서도 그렇고, 영화를 보고 나서도 그렇고, 굉장히 생각할 만한 그런 영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추천할 만한 올해의 추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맨날 좋은 영화만 다 추천한 것 같은데, 정말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이 나실 때 영화관을 들러서 이 영화를 한번 보시는 거는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